저도 완전히 멘붕 상태로 지냈잖아요, 한 2주일. 근데 멘붕으로 지금 지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명박보다 더 거칠게, 더 선제적으로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까지 다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지율이 부정이 49%, 긍정이 46%인데 이거 취임도 안 한 인간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낮아지는, 예, 이런 참 세계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고 침울하고 암울하게 있으면 이 짧은 순간에 윤석열과 선대 인수위가 나쁜 짓을 엄청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더 괴롭겠죠. 그렇죠. 예.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선거에 져서 저렇게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 하는구나. 실제 그렇게 입장도 내셨잖아요. 네, 답도 네, 그렇게 하고 네. 저한테도 그렇게 답장을 보내주셨더라고요. 힘내라고. 지난주 서울의 소리 네. 방송 이제 처음 시작했잖아요. 네. 다시 저희가 이제 대선 속으로는 끝났으니까 네. 다시 세상 속으로, 국민 속으로, 시국 속으로 네. 그리고 절치부심, 와신상담, 곤토중내를 꿈꾸는 이제 저희들 방송 시작했는데, 제가 수요일 날 우리 개딸님들 또 양아들님들 또 이렇게 시민 민중 세신 집회에서 발언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되었어요. 네. 정말 피눈물 나는 시절 살다가 지난주 월요일 날 서울의 소리, 화요일 날 시사타파를 나가면서 기운을 냈다. 네. 그리고 수요일 오늘 민중 세신 집회를 보고 또 무대에 서서 여러분들께 발언하면서 나는 각오를 하기 했다. 민주당은 서민정당, 개혁정당, 민생정당으로 철저히 쇄신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인수위가 하는 짓은 지금부터 강력히 대응을 나가자. 네. 근데 이제 참가자 중 일부는 윤석열이나 이재명 이야기를 하지 말고 민주당 쇄신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또 바로 또 수용해서 네. 아, 예,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우리의 저는 그 방향을 잘 제시했다고 봐요. 민주당 쇄신 집회하고 지난 토요일 우리 촛불 집회가 네. 너무 슬픔과 좌절에 젖어 있는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면 우리가 울고 있고 좌절하고 멘붕 상태로 지내면 네. 이재명 후보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더 괴롭겠죠. 그렇죠. 예.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선거에 져서 저렇게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 하는구나. 실제 그렇게 입장도 내셨잖아요. 네, 답도 네, 그렇게 네. 하고 네. 저한테도 그렇게 답장을 보내주셨더라고. 힘내라고. 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고 침울하고 암울하게 있으면 이 짧은 순간에 윤석열과 선대 인수위가 나쁜 짓을 엄청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빨리 막아야 된다. 네. 그다음에 정치검찰들과 민주당 내 미온적인 세력들도 우리가 가만히 슬퍼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더 나쁜 짓을 하거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검찰은 네. 나쁜 짓을 획책할 것이고, 민주당 내 미온적인 분들도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버릴 거 아니에요. 그쵸. 5월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 있는데도 힘을 내야 된다. 우리 힘내서 민주당은 쇄신하게 만들고, 지금 일을 당장하게 만들고,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게 만들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복도다 와서 윤석열 인수에 대해서, 이명박 때는 정확히 두 달 후에 우리가 저항을 시작했거든, 5월 2일 날. 근데 이번에는 2주 만에 시작한 거예요, 2주 만에. 그렇죠. 근데 그게 네.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너무 잘한다. 네. 그럼 어떻게 저희가 나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불법이나 불통을 안 하고 잘하면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는데, 사실 저희도 국민들의 민심을 매일처럼 살피는 집단들 어떻게 나섭니까? 불통 불통, 불법 불법, 이상한 짓을 하니까 네. 2주 만에 나서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 정말 고맙습니다. 그 민주당 앞 지표가 취소를 열려가지고 첫날 가니까 막 민주당 욕만 많이 하는데, 개딸 이분들이 딱 나와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네. 중심을 딱 잡아줘서 그 다음 날에는 민주당 할 수 있다. 네. 민주당 네. 할 수 있다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네. 줘가지고 네. 네.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세 번 넘어서 네.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렇죠. 불어넣는 것으로. 첫날은 굉장했어요. 분노들이 민주당에 대한 규탄들이 심했는데, 양희사 목사님. 네. 그 양희삼 목사님이 토요일 날 그 청계광에서 촛불 집회 이후에 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그 지지율이 부정이 49%, 긍정이 46%인데 이거 취임도 안 한 인간이 제가 그래서 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지지율이 부정이 높아지고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낮아지는 예. 이런 참 세계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예. 벌어졌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났어. 근데 10일 날 이제 국방부 이전을 막 강행한다. 저 우리가 막겠지만은, 근데 그 과정에서 뭐 5월 9일이든 10일이든 11일이든 갑작스러운 어떤 정세 급변에서 남북 간에 또는 동북아시아에 무슨 일이 터졌다. 근데 대통령이 이제 지휘해야 되잖아요. 벙커들 어디선지 간에. 네. 근데 안 들어가겠대요. 네. 이건 정말 청와대 국담 안 들었다는 우리 시민들의 걱정이 맞았는데, 저는 이건 양희선 목사님이
무속 세력, 신천지 세력을 추앙하거나 방조하고 있는 교회를 거부하자라는 운동처럼 진짜 이건 정말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제가 저도 완전히 멘붕 상태로 지냈잖아요. 한 2주일. 근데 멘붕으로 지금 지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들고 일어나야 돼요. 네. 끝나면서 뭐 탄핵하자, 뭐 총궐기하자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이명박이래. 자꾸 윤석열 생각하면 이명박이 생각해서 네, 그래. 윤석열 인수위가 예, 예. 이명박보다 더 거칠게 더 선제적으로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까지 다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민주당은 쇄신해라. 이재명은 지켜내자. 윤석열 인수위는 이런 짓 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축에서 활동을 빨리 시작하는 게 맞았던 거죠. 지난주에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게 많은 국민들의 희망이 되고 힘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서울의 소리 그 생방송도 수십만이 봤거든요. 오마이TV 집회 전 생방송은 40만, 행진한 것만은 지금 110만이 넘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유튜브들 합동방송 했잖아요, 여러분. 네. 당시 현장에서만 한 10만 명 안팎이 네. 현장에 한 천여 명 있었는데 연인은 한 1500여 명. 네. 근데 유튜브 방송으로는 여러분 10만 명 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다 합치면 그 촛불 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청자들 중에 너무 선거포지 않냐, 뭐 대선 불복이냐 하는데 오히려 부정선거 팬말은 저쪽 편에서